안녕하세요. 나노바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무턱하면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평균보다 턱의 길이가 좀 짧은 분하고 턱의 위치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분.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무턱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분류 기준은 치아와의 연관성입니다.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났을 때는 위치아가 아래치아를 살짝 덮고 있겠죠. 무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 턱 끝이 발달이 안 된 분도 있지만 이 턱 전체의 발달이 안 된 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굉장히 깊게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치아의 교합상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무턱과 교합상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무턱 두 가지 종류를 이제 기능적으로 본다면 구별할 수가 있겠죠.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보통 턱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필러 한번 맞아볼까? 뭐 가장 쉬운 선택인 거죠. 문제는 이제 그 약간 반복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가고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나 뱃살도 많은데 지방 이식을 좀 해볼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부족한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신 분은 지방 정도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형물을 사용하는 분도 있겠죠. 코에 흔히 보형물 쓰듯이 턱도 볼륨을 만들어서 보형물을 쓰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내 몸에 인공적인 물질이 들어온 게 싫고 한 번의 변화로서 완성형에 최대한 가까운 변화를 가고자 할 때는 이 앞쪽만 움직일 수 있는 무턱술도 있으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좀 다양한 편입니다. 보통 턱끝보다는 보형물이나 필러를 많이 찾는데 편하잖아요. 안 무섭잖아요. 뼈 하면은 보통 무섭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뼈를 안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대안이 없을까를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그 선택들이 이제 필러라든지 뭐 간단한 보형물이라든지 그런 쪽이 되겠죠. 그럼 보형물이나 필러는 단점이 따로 없나요? 뭐 단점이 없는 건 없고요. 상황에 잘 맞게 해야 되겠죠. 턱의 변화를 만드는데 보형물로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있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보형물이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 많은 선생님들의 눈과 판단이 좀 필요한 이유죠. 뭐 굳이 따진다면 어떤 걸 가장 선호하시나요? 턱끝 수술이 완성도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턱끝을 움직여서 모양을 맞춰주는 거. 제일 완성도는 높은데 아까 말했듯이 판단이 애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필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테스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또 필러라는 소재는 마음에 안 들면 또 녹일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분명히 자기가 문제를 뚜렷하게 느끼고 있을 때에는 뼈 수술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보형물의 또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경계가 좀 만져지는 거거든요. 조금씩은 선이 브레이크되는 포인트가 생겨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싫은 사람들, 굉장히 그런 거가 시각적으로 발달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주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턱이 작거나 뒤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흔히 느끼는 게 입이 나와 보인다거나 턱과 목 사이의 공간 부족으로 해서 이쪽이 자꾸 좀 답답한 느낌, 두턱이 쉽게 지는 느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무턱이나 턱이 뒤로 들어간 경우 사실 측면 모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측면은 내가 볼 수 있는 사실 각도는 아니거든요. 무턱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살짝 들어간 경우보다는 좀 짧은 경우 그건 정말 잘 보이니까 본인이 금방 알아채시는 거예요. 난 턱이 좀 짧은 것 같은데? 턱이 짧으니까 좀 뭉뚝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 느낌은 좀 쉽게 인지를 하시고요. 살짝 들어간 턱은 잘 모르실 때도 많아요. 자기는 자기 옆모습을 보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좀 필요한 거죠. 자가진단법은 말씀드린 대로 턱의 길이에 대한 문제, 입과 턱과의 관계, 턱과 목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내가 불편함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아무리 무턱이라 하더라도 전혀 불편한 게 없으면 수술을 하실 이유가 없죠. 네, 오늘은 무턱 수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치아의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의 무턱 수술이라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방법이 무턱의 정도에 관계없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해보신다면 더 좋은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